있는데요. 저희는 저 유플러스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제목은 이제 5G 모바일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원격 주행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논문의 요약을 좀 먼저 드리자면 컴퓨터가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좌장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 현재 5G 퍼블릭 그 저희 망, 그러니까 핸드폰 쓰는 그 망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들을 서버로 전송을 많이 하시고 실험들도 하시고 실증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얼마나 그는 어느 정도 써야지 맞느냐 현재 상황에서 그걸 저희가 네트워크 회사 입장에서 좀 풀었습니다. 근데 그거 응용을 이제 원격 주행이라고 하는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오퍼레이션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텔레오퍼레이션은 일단 제일 처음 텔레오퍼레이션이 나온 거는 이게 좀 불편하네요. 어디 갈까? 잠시만요. 제일 먼저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여기 지금 날짜가 빠졌는데 1887년 8년에 이름이 존 루이스 레이라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어뢰에다가 어뢰를 원격에서 제어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대.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웹폰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시리아군은 뭐 이렇게 여기다 속충에다가 로또 달아가지고 화면 보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슈팅 게임 하듯이 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한번 했었고 그 말에 미군은 뭐 이런 식으로 오긴 한다 이렇게 US 아미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선전이 있고요. 어쨌든 웹폰 때문에 많이 적용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런 바다 밑에서 중장비를 다룬다든지 원격으로 그리고 원격 의료도 로봇이 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텔레포레이션은 원격지에서 떨어져 있는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뭐 웹폰하고 로봇하고 UAV 등이 좀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주요 기술들이 뭐가 있느냐? 뭐 아무래도 원격지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로봇이 있는 환경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지 느낌이 잘 안 오고 UAV를 원격에서 조종하고 미사일도 요즘에는 컨트롤을 하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각도가 어느 정도 틀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햅틱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주된 연구고 최근에는 이렇게 그 한 명이 여러 개의 로봇을 한꺼번에 조작을 할 때 각 로봇들끼리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옵제가 어떻게 피해 다녀야 되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텔레오퍼레이션이.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런 요구 조건 말고 또 새로운 요구 조건들이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율주행으로 어떻게 확대되냐를 좀 보시면 표준 단체들이 이 표준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EU에서도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조그만 나라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통신사가 바뀌니까 텔레오퍼레이션 할 때 통신사 핸드오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스무드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US 리스트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텔레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관리 달리 자율주행차를 텔레오퍼레이션 하는데 레이턴시가 엄청 많이 길면은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이 지금 나와 있는 국가들은 레귤레이션으로 넣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니네는 텔레오퍼레이션 기능을 넣어야 돼.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차가 어려움이 생기면 갓길로 빼야 된다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약간 딜리버리 로봇 쪽으로 에서는 적용 텔레오퍼레이션을 두는 조건으로 공도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국토부에서 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오퍼레이션이 많이 딜리버리 로봇 쪽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OEM들은 이미 막 이게 레귤레이션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자율주행차를 팔려면은 텔레오퍼레이션 기능을 넣어야 되니까 짬짬이 이렇게 페어링 돼갖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모빌리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을 하고 있어요. 그 모빌리티 쪽에서 마스라고 이제 요즘에 하고 있죠. 뭐 집에서 나 목적지 어디까지 갈래? 그러면 한 번에 교통수단을 촥 이렇게 예약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마스의 시나리오를 보면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어디 부산 갈래? 라고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요청하면 렌터카 업체는, 우리는 지금 렌터카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소카도 그렇고 텔레 오퍼레이션으로 쭉 집 앞까지 해줘요. 왜냐면 막 복잡한 데서는 자율주행이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 그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 타고 고속도로 타가지고 이제 부산을 가면 내가 목적지에 가서 차를 딱 놓으면 거기서도 이제 어반이든 아니든 거기서도 텔레 오퍼레이터가 주차장까지 쭉 가서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마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런 텔레 오퍼레이션도 자율주행 시대에 점차 접목되고 있고, 국내는 근데 아직 없다. 법령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텔레 오퍼레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표준 방향은 어떠냐, 뭐 논문 방향은 어떠냐, 그리고 뭐 통신사 도면들은 어떠냐, 업계 도면들은 어떠냐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뭐 자율주행 한계를 극복하기엔 기술로 현재 도입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현재는 딜리버리 로봇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제 OEM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솔루션 업체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을 자동차에 적용됐을 때 TOD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씁니다. 텔레오퍼레이티브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을 쓰고, TOD를 이제 구현하는 기술은 자동차에서 원격지로 가는 업링크를 이제 업링크 기술이라고 하고, 원격지에서 다운링크 쪽으로 정보를 내려다 주는 기술을 다운링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다운링크는 대역폭도 좋고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뭐 괜찮다, 거기 조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원격지에 있는 운전대, 우리 그 레이싱 게임 할 때 보면 그런 운전대 있죠. 그 운전대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정확도 요구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계적인 문제라 해결이 가능한 거, 아니면 차를 그냥 뜯어다가 놔도 되는 문제라 해결은 가능한데, 이 업링크가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업링크는 일단 업링크에 들어가는 기술은 일단 운전자,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이상이 생겼을 때 원격지에서 운전을 해주겠다는 게 텔레오퍼레이션이라, 자율주행 차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시야를 다 카메라로 찍어서 원격지로 동시에 보입니다. 보통 네 개의 카메라를 두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영상을 저지연으로 빠르게 보낼 거냐,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라는 거에 스루풋을 어떻게, 내 밴드위스와 스루풋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두 개가 굉장히 딱 연구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연구들을 쭉 봤더니 논문이나 뭐 아티클이나 뭐 이렇게 뭐 매거진 같은 걸 보면, 이쪽 비이클 쪽, 이게 지금 카메라가 차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차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원격지 모니터까지를 단계별로 다 쪼개놓고 이 레이턴시, 딜레이 및 레이턴시를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했을 때 이 앞부분이 차에서 영상을 보호하고 전송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갈 때까지 여기에 연구가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쪽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다. 그게 그 결과를 보면은 4G 이 연구가 좀 오래돼서 4G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FHD 카메라로 H.264로 압축했을 때 30프레임 퍼 세크 기준으로 압축을 했을 때 카메라당 6메가 BPS가 필요하다고, 6메가 BPS는 카메라 4대니까 24메가 BPS의 업링크 레이턴시가 필요하다. 그게 자율주행 차 한 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연구 결과로는. 그러다 보니까 4G 입장에서는 대역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 몇 대만 해도 대역폭이 차니까 얘네들이 이제 채널 본딩이라는 네트워크 기술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심을 유플러스 거, KT 거, SKT 거 쓰면 대역폭이 3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쪼개갖고 막 보내는, 어떻게 쪼개서 보낼 거야? 어디가 제일 빨라? 네트워크 지금 빨라? 이 지역은 KT는 안 돼, 유플러스도 안 돼. 그러면 SKT 거로 보내야지.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네트워크 옵티미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커다란 학문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영상 압축도 시퀀셜리 막 배워가고 있는데, 영상 압축도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를 줄일 수 있어? 이런 쪽이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업체들은 어떠냐? 업체들은, 이 참 되게 훌륭한 기술은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차에서 영상을 보내고 거기서 운전자, 원격지 운전자가 운전해서 운전 정보를 차로 내려들 때 시간이 100ms.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증은 안 되고. 100ms 이하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 압축 기술이나 네트워크 대역폭 대화나 대응 기술은 비슷비슷하다. 다 비슷비슷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4G에서는 그렇다 치자. 그럼 5G가 이제 세상에 오면 그러면 니네 채널 본딩 같은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영상 압축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채널 본딩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글쎄? 이런 반응이 있어. 안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볼보랑 하고 있는 어떤 업체는 단일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지금 스웨덴에서는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그런 설정이 어떠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차 카메라 4대를 달고 원격지에서 보고 언링크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링크만 테스트를 해봤고 뭐 저희도 이제 4대 카메라 썼고 HD, FHD하고 QHD, HD 4분의 1 쪼갠 화면하고 H가 264 컴프레션을 했고 뭐 B2U는 1메가에서 7메가까지 다양하게 한번 부호화를 카메라가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는 5G를 썼고요. 6플러스 것만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해상도는 일단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해상도를 봤더니 최소 FHD여야 보인다. QHD면은 번호판이고 뭐고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해상도가 작아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그러네. 라는 걸 생각했어요. FHD 이상 카메라여야 원격지 운전자가 또렷하게 주변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비트레이트 요즘 좀 다양하게 좀 변화시켜서. 근데 기준점이 되는 거죠. H.264 코덱으로 FHD 영상을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압축했을 때, 5메가bps 이상으로 압축해야 된다. 요 기준에서. 그래야 영상의 화질이 좋아서 원격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OD를 위해서 4대의 카메라를 달았으면 6메가야라고 5메가인지 6메가인지 지금 좀 안 보이는데 6메가면 24메가bps, 5메가면 20메가bps겠네요. 그 픽이 발생한다. 비툴이 발생하니까 네트워크 스루풋이 그만큼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 비트레이트 뭐 CBP가 비디오는 코덱 과정에서 압축시키는 비트레이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5Mbps, 6Mbps 조절하면 살살살살 떨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비디오는 나가 전송이 되게 되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의 스루풋이 어느 지역은 뭐 영상 다운로드 받는 영상 올리는 사람 유튜버가 많이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차가니까 쭉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 이런 곳에서 영상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정자동 일대를 싹 한번 돌아봤더니, 약 50% 정도만 20Mbps 이상을, 보장을 해주더라.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12월, 재작년 겨울 자료인데, 그래서 20Mbps까지 날리면 안 된다.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다. 도로를 봤을 때, 이것도 좀, 번화가 안 되니까, 50% 정도. 절반만 된다.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어떠냐? 지금 그때 봤을 때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80ms 정도 나온다.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그 쪼개놓고 다 봤을 때. 근데 이상한 것도 있다. 뭐 이거는 통신 3사 다 마찬가지로 이게 도곡동인데 8초 레이턴시가 이건 처음에 이거 고장난 줄 알았더니 8초로 갔다가 16초로 갔다가 다시 20ms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 있다. 그러니까 스루풋이 갑자기 안 좋은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있다. 안양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뭐, 강남에도 있고, 특히 강남 지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현재 5G 퍼블릭 망을 이용해서 다들 데이터 날리시고 서버랑 통신하시는데, 근데 리얼타임으로 주행 중에 데이터를 날리시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기준은 지금 이건 TOD 때문에 카메라를 뒀는데, 5메가 이상으로 하시면 힘들 거다. 5메가 이상으로 하시면 힘들 거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뭐, 끝나지만 5메가까지는, 그러니까 6메가가 거의 기준이고, 다른 전자 쪽에서도 같은 테스트를 했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6메가더라고요.
6메가 정도까지는 도로, 전체적인 도로, 도심지에서도 98% 정도에서는 통신이 가능하니까 6메가 안으로 써야 되는데, 차량이 한 대일 경우니까, 남들도 테스트하고 있으면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기지국에 물리는 차량이 같으면 대폭의 수루풋이 확 늘어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5G NR, 이거는 뭐냐면, 사실 지금 5G는 진짜 5G가 아니에요. 다 됐는데, 예, 지금 진짜 5G가 아니고, 5G NR이라고 해서, 새로 진짜 이제 5G 칩셋이 이제 나왔어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데, 퀄컴에서 이제 칩셋을 해서,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깔리는 게 5G NR인데, 대역폭도 많이 늘어나고, 레이턴시도 많이 줄어드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 네트워크 전반적 상황이 좀 기대되고, 요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 저희 TTA 표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퍼블릭망으로 데이터를 많이 날리지 말아라.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고 니네 네트워크 나빠 이러시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TTA 표준을 제안해놨고, 내년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표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신 분들은 저한테 뭐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다 초대해서 같이 안전하게 서로 자율주행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을 한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재석입니다.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네, 재미있는 주제였고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여러 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차량 한 대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걸 보여지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되면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 여러 대를 가지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형태로라도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은 이제 그 통신 속도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게 항상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차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안정성의 문제까지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갑자기 통신성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 뭔가 대처하기 위한 다른 게 필요하다, 뭔가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혹시 논의가 진행되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첫 번째 대답을 드리면, 이게 문제가 저희가 이제 5G망을 붙인 기지국이 있잖아요. 중간에 안테나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노드들이 붙느냐, 그 디바이스들이 붙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NR이 이제 도입이 되면 그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요. 굉장히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업링크로 날리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은 지금 할 수 없어. 실험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대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특히 저희 사옥에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위해서 차가 이렇게 갈 때 대역폭이 차가면 네트워크에서 이쪽 링크를 일로 빼는 네트워크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부서가 달라서 제가 모르게 방법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쪽에서도 풀 수 있고 뭐 여기서도 풀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대신 아무리 그래도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옛날에 2G, 3G, 4G 넘어올 때도 야 문자 보내다가 영상 그림 보내는 게 뭐 많이 쓸 것 같아? 금방 대역폭 확 찼죠. 그리고 4G 넘어 영상 통화 그거 쓰겠어? 다 하죠. 아마 5G로 넘어가도 금방 찰 거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발생한, 이건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문제지 시스템에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율주행 차량과 서버 간 이런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는 걸 어떻게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율주행이 안 되면 텔레오퍼레이션을 빨리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니네 지금 네트워크 접속이 끊길 거니까 조심해, 이런 걸 표준으로 한번 잡고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 애트리에서도 TTA 오시는 것 같은데 관련 표준 있으시면 오셔서 같이 표준 잡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기 계신 그 케이스 표준이죠.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아마 올해 끝나고 나서는 또 자동차 공학회 아마 내년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 남았네요. 네, 그럼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